아래는 아래쪽에 있는데 오케이 우리 딱 가보자 가보자 한번 아니 잠깐 잠깐 아 놀랐어요 얘들 그건 해야 됐어요 아니, 진짜 피에스타 승력 최종 등장 피에스타 잡아던 줄 일어납니다 트래플 켈 피에스타 일단 빨리 내려야 돼요 아, 아니 이거 자동 맞아요 와 피에스타 덮으면서 잡아보려고 했는데 예, 일단 맞아! 잔병이 버스 두 명! 야 잔병 잡고! 피에스타! 예, 아래쪽으로 대를 잡거든요 피에스타가! 안녕하세요 농심 레드포스 미드라이너 맡은 피에스타입니다 일단 농심이라는 팀이 좀 저에게 프로게이머로서 첫 발판이 돼주었던 팀이어서 나도 이제 좀 데뷔하는구나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이제 좀 더 잘해져가지고 빨리 LCK 선수들 만나고 싶다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처음 들어왔을 때 좀 기억에 남는 순간은 좀 많은데 그 중에서 좀 하나 뽑자면은 그 2라운드 DK전이 좀 생각이 많이 나는데 그때 좀 제 개인적으로 이제 컨디션이 좀 많이 좋았어가지고 이제 좀 오늘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좀 큰 실수가 나와가지고 이제 져버렸거든요. 그게 좀 그날 심지어 이제 또 꿈에서도 좀 DK 2대 0으로 이기는 꿈을 이제 꾸고 왔어가지고 살짝 좀 기대가 컸던 나머지 실망도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. 처음 데뷔해가지고 이제 LCK 선수들이랑 이제 경기하면서 좀 첫 승리를 이제 23년 스프링에 DRS전에서 이제 했는데 그 매치도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. 하나하나 이제 장면들도 다 이제 좀 머릿속에 다 이제 기억돼 있고 비록 끝은 이제 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좀 폭발력 있고 잠재력 있는 선수 그래서 지금은 한 발자국 이제 물러나더라도 다시 나올 수 있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선수를 이제 기억해 주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프로게이머로서 이제 첫 해외 진출이기도 하고 좀 기대도 되고 설레기도 하는데 무조건 잘해서 이제 좋은 성적 거두고 돌아와서 LCK 무대에서 이제 다시 뛰는 게 목표고 거기서 이제 당연히 이제 우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좀 팀원들한테 항상 이제 좀 고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이제 되게 오래 한 팀원들도 있고 한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제 같이 한 친구들도 있고 같이 게임을 안 하게 되면 되게 뭔가 마음이 이상할 것 같은 그런 친구들도 많은데 아직은 이제 제대로 실감이 나진 않는데 또 고마웠고 이제 농심 팀원들 다 화이팅 해가지고 플레이오프 꼭 갔으면 좋겠고 나도 거기 가서 이제 꼭 잘 해가지고 돌아온 다음에 다시 만나자 사실 팬분들이라는 이제 존재를 사실 좀 2022년 그 스프링까지도 잘 몰랐었는데 이제 그때까지는 그 코로나였어가지고 이제 다 무관중 경기로 했었거든요 이게 제가 이제 3자 입장에서 볼 때 이제 팬분들 응원을 받는 이제 선수들을 볼 때 되게 나도 저런 응원 받으면 되게 힘 많이 나겠다 저렇게 응원 받으면서 하면 이제 게임 할만 나겠다 그런 생각 했는데 이제 썸머 가가지고 이제 또 저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도 계시고 항상 이제 좀 힘들 때도 많고 또 좋을 때도 많았는데 이제 흔들림 없이 항상 저 응원해주시는 팬분들 항상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은 이제 잠깐 해외에 나가 있지만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제 또 지켜봐 주시면서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 꼭 다시 돌아와서 이제 웃을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 항상 감사드립니다.
want you to be with me. I see a smile from my head to my feet. I gotta show you, you're something that I need. So be with me. Wake up, come round, I got something for you. I want you to be in everything that I do. Hey baby, I wanna be with you.